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천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 송도에 있는 회사에 왔습니다. 일을 잠깐 보러 왔는데요. 아유, 이 친구만 생각하면요 그냥 웃음이 절로 나와서 어쩜 그렇게 예쁜지, 노래도 잘 부르고, 아니 무슨 야구 해설위원은 왜 이렇게 잘 봐요? 에? 양준혁 위원이 그냥 입을 떠. 거기 아나운서는, 우리 정 아나운서는, 아니 내가 이거 언제 끼어들어야 되지? 아니 이렇게 잘할 줄 알았으면 그냥 나 안 올 걸. 이런 얼굴 표정이었어요. 뭐 아무튼 뭐든 잘하면 좋습니다. 우리 이찬원 씨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찬원의 황칠 막걸리를 팔고 있는 세순천 양조 영록조합법인에서 이 주문을 하면은 보통 한 일주일에서 더 길게로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서도 한 10일 정도까지 걸린대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보채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켰는데 바로 온다는 건 뭐예요? 주문량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시켰는데 주문을 했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 이건 뭐 주문이 어마어마 밀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순천 양조 영농조합법인 우리 송 대표님이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이찬원 팬카페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이찬원 황칠 막걸리를 사랑하는 여러분께 방송에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과의 말씀과 함께 또 이제 10월 말 정도면은 공장을 새로 신축한다고 해서 다 끝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한 3천 상자를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게 1차 준공이 되면은 한 4천 박스, 그리고 만 박스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송병기 대표님과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송병기 대표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찬원 황칠 막걸리 우리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유,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뭐 몇 번 통화했지만 저도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세순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송병기입니다. 네네. 아, 이찬,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찬원 황칠 막걸리 만드냐 회사에서 굉장히 바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해보니까요, 지금 네, 저기 주문했는데 저기 못 받았다는 분들이 많은데, 한 요즘에는 한번 주문하면 한 얼마 기다리면 될까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네,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네네네네, 공정의 그 수요의 밸런스를 지금 제대로 저희들 못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이상씩은 다 밀려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또 기분이 좋은 게요, 이게 예, 또 주문해서 바로바로 오면은 이게 막걸리가 잘 안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또 우리 이찬원 이름이 붙고 황칠 막걸리가 잘 나간다고 해서 제가 좀 예, 이제 우리 팬들한테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되는 거죠? 예,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이제 됩니다. 그 정도 되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전에 이제 뭐 대리점도 보니까 대구는 아홉 개인데 전국에는 아직 안 했는데 대리점 뭐 좀 많이 늦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대구 10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 아, 대구 10개 돼 있고요. 네. 예. 네네, 바쁘시네요. 예. 네, 보통. 대구가 대리점 10개 들어 있습니다. 대구는 대구점, 그러니까 대구는 대리점이 10개고 서울은 좀 생겼나요? 어떤가요? 서울에 저희들 총판이 있고요. 네네네네. 총판이 지금 대리점 모집을 몇 군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죠? 저희들이 지금 충청, 대전, 충남 쪽에 총판이 있고요. 네네네네네. 그 다음에 서울에 총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저 하남 대리점 계약이 됐고요. 네네네네. 수원 대리점이 4개 대리점이 계약이 됐고요. 아, 그래도 자꾸 대리점 계약이 돼야지 이게 공급량이 원활히 돌아갈 텐데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혹시나 개인적으로 만약에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사먹을 수 있는 방법은 언제쯤이면 마트나 그런 데서 살 수 있을까요?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저희들이 한 11월 중순 정도 되면 가능할 겁니다. 11월 중순 되면 되고요. 예, 예, 네. 예. 그 기타 지역 뭐 대구나 광주, 전라도 뭐 대전 이런 게 다 다르겠죠? 그러죠. 이제 그래서 대리점 모집을 차근차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아, 저희들이 곧 하여튼 전 지역에서 저희들 황칠 막걸리를 사먹을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네네. 아,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또 이렇게 우리 대표님도 영농조합법인인데 어렵게 또 우리 정말 결단을 내려서 이찬원을 광고 모델로 삼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죠. 오히려 제가 우리 팬들한테
오히려 기다리는 게더 좋은 거다라고 제가 알려는 드렸거든요. 아이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송병기 대표님께서 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또 같은 우리 또 이찬원 팬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렇죠. 팬들께 조금만 여유를 갖고 기다려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네네네. 하여튼, 우리 이찬원 팬들 여러분께 하여튼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네네. 공급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지는데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이찬원 씨가 이제 그 삼성 라이온즈와 SK 와이번즈 이제 야구 해설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을이잖아요. 요즘에 딱 막걸리 먹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찬원 씨한테 그래도 전에 광고 찍은 다음에 지금 얼마 동안 못 보셨나요? 제가 벌써 한달 정도 됐죠, 지금? 아, 그렇죠. 네, 가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아, 보고 싶죠. 그래서 우리 이찬원이 사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찬원 씨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네, 가을이니까. 이찬원 씨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하여튼 좋은 광고 많이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찬원 씨 황칠 막걸리 하여튼 대박 날것 같으니까 항상 감사드리고 하여튼 항상 건강하세요. 네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찬원 막걸리를 10월 5일날 출시했죠, 대표님. 그랬죠. 10월 5일인데 지금 이제 거의 한 2주째 접어들어갔는데 매출은 우리 전월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늘은 것 같습니까? 전원에 비해서 한 몇십 배 떴죠, 지금. 아, 몇십 배.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공장을 증축한다는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는 많은 물량을 상산을 못했는데, 네네네네네. 이찬원이 광고가 나가면서 좀 주문이 폭주를 해서, 네네네. 저희들이 공장을 지금 확장시키고, 증축하고, 네. 기계도 지금 설비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네네네네. 지금 10월 말 정도 되면 거의 다 완비가 되기 때문에 아. 11월 중순 되면 정상적인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조금 기다리고 싶는 건좀한 1, 2주만 더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수량으로 따진다면 황칠 막걸리를 뭐 대략 그래도 한 하루에 뭐 풀로 가동한다고 하면 한 몇 박스나 생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한다면 한 3,000박스 정도 하고 있습니다. 3,000 박, 아우, 3,000박스. 그렇게도 모자르네요, 그죠? 그러죠. 그럼 만약에 공장이 증축되면 한 어느 정도 또 생산할 수 있습니까? 공장이 1차 증축되면 4, 5,000박스 정도 가능하고요. 네네네네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2차 증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네. 하루에 한 10,000박스 정도, 네. 한 20만 병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만 박스에 2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또 우리 이찬원 황실 막걸리를 또 많이 주문해야겠네요. 그죠? 그러죠. 네. 이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만드시는 분하고 또 이게 또 먹은 분들 이제 막 이렇게 맛이 어떻다더라. 뭐 개인적으로 제 맛은 뭐 최고의 막걸리였습니다. 이게 흔들어도 기포가 많이 안 올라오고 또 다른 막걸리에 비해서 트림도 많이 안 올라오니까 저도 되게 좋았고요. 또제 아내도 먹 되게 맛있다, 먹기 좋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평이 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한 10분이 되시면 9분은 다들 만족합니다. 네네네네네. 그 정도 제품이 장단점 있고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자신 있게 우리 이찬원 씨하고 이렇게 CF를 진행하려고 판단을 됐던 거죠. 네. 제품이 따라주지 않으면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 좋고 자꾸 막 회사가 잘 되면은 우리 제가 부탁드린 거는 그래도 이찬원 씨랑 좀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번에 저희들이 1차 대박이 나면은 2차도 재연장해서 아, 연장 CF도 계약하고. CF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 이제 빨리빨리 연장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아무래도, 황실 막걸리가 아무리 좋고 또 이찬원 씨가 찍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찬원 팬카페나 또 이찬원 팬들이 많이 주문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국에 있는 이찬원 팬들과 그리고 또 이제 황실 막걸리, 이찬원 황실 막걸리 좋아하는 우리 또 고객들에게 한 말씀 또 해주셔야죠.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이찬원 황칠 막걸리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이찬원 씨가 또 각광받고 모델로 강하게 활동을 하려면은 우리 팬들이 더욱더 많이 황칠 막걸리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네네네. 가까운 마트나 가게,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이찬원 황칠 막걸리 꼭 찾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서요, 새로 변하는 상황은 뭐가 있고, 또 체크되는 거는 뭔지, 또 우리가 어디 대리점은 늘었는지, 그것도 제가 여쭤볼 테니까요. 귀찮아하지 예. 마시고, 항상 제가 전화 좀 드려도 아이고, 되겠죠? 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저기 그 마지막으로 대표님, 그냥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는 것보다는, 제가 예. 2,000원 하면 만세, 황씨 막걸리 하면은 만세, 그러고 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2,000원! 만세! 세순전 황치 막걸리! 만세!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저 항상 제가 죄송해요. 왜냐면은 인터뷰하는데 제가 막 뜬금없이 막 질문 던지면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정말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2,000원 황실 막걸리가 너무 잘 팔린다고 하니까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2,000원 최고, 2,000원 팽카페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